어? 뭐? 안녕하세요. 홍윤아 김민기, 김민기 홍윤아. 꽝냥 꽝냥 홍냥이들 안녕 꽝냥냥냥냥냥. 오늘은 저희가 아주 핫한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와. 홍냥이들이 항상 물어봐요. 대신 먹어줘. 무슨 맛이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먹어줄게. 먹어줄게. 그래서 오늘 데리고 온 친구들이 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먹어볼까? 어. 기본. 기본. 치파인. 어? 일단 느낌상 뭐가 밖에 피져나왔어. 어, 그래! 이거 너무 좋다! 빵보다 우와. 고기가 튀어나온 이 스케일. 궁금해. 맛있는데? 안에 소스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나도 소스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젖어 있는 느낌이 나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근데 맛있다. 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맛이야. 나도. 근데 좀 나는 무난해서 좋다. 너무 강하지 않고 너무 그렇다고 슴슴하지도 않고. 찌파이버거 매운맛! 크기는 어? 얘도 일단 커. 근데 색깔이 얘는 빨간해. 아 얘는 빨갛게 튀었는데 빨간 거가 묻어있네. 오 매콤하네. 약간 그 매콤한 정도가 맥도날드 상하이 스파이스 버거만큼 매콤해. 아 근데 맵다. 뒷맛이 맵네. 여기는 약간 촉촉한 느낌이 있네. 어 근데 맵다. 호. 나는 그냥 지파이 버거는 별 5개 만점에 3개! 햄버거에 은근히 그 양상추와 야채, 피클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난 약간 야채에 대한 아쉬움이 납니다. 그럼 나도 한 3개 반. 그러면 매운 게 더 맛있어? 안 매운 게 더 맛있어? 안 매운 게 먹기는 편해. 나도 안 매운 게 더 맛있다. 자 다음 맥도날드 트리플 치즈버거래요. 야 치즈가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트리플. 오 약간 묵직해? 오! 아 이런 거야. 이거야 이거 패티인데 몇 개야? 하나 둘 패티가 세 개야! 그래서 트리플 치즈버거야? 안에 보여줘. 와 고기가 빵보다 훨씬 많아. 아 좋아. 맛있어? 응 먹어볼게. 정말 맥도날드 치즈버거 맛인데? 응. 아쉬움이 남지? 무슨 아쉬움? 아쉬움 남대면서 계속 먹네. 근데 확실히 맥도날드가 이번에 빵이 바뀌면서 더 맛있어지긴 했어. 부드러워졌어. 어, 떡이 빵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맛있어졌어. 이게 맥도날드 치즈버거의 특징이잖아. 케첩 가득 넣고, 치즈 가득 넣고, 피클 넣고. 맥도날드 트리플 치즈버거 별점 몇 개인가요? 전 3개 주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네. 저도 3개입니다. 뭔가 빡! 뭐 치는 게 없어. 나는 야채가 들어있어서 나는 이 햄버거 소스에 젖어있는 야채를 너무 좋아한단 말이야. 자 다음은 네, 이타우야 타워버거. 근데 되게 무겁다. 와 아령 같다. 어허 오호 역시 타워 야채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자, 햄이 들어있네. 햄. 햄이 두 장도 동그리 있는 햄이 두 개가 들어있어. 너무 맛있다. 아 그래? 진짜 맛있나 보다. 보통 이제 먹으면은 먹을 수도 한번 드셔보세요 할 법도 한데. 소스가 일반 타워버거보다 뭐 다른 소스가 들어갔어요. 조금 더 치즈 향이 훨씬 더 강하고 너무 풍미있다. 중동청소기인 줄. 맛있지? 마요네즈 향이 좀 세네. 난 마요네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아 그래? 맛있어. 소스 이렇게 줄 것 같아. 닭가슴살이 자체가 맛있어. 참아내. 내가 먹는 부분에는 양상추가 없었나? 내가 다 빼고 주는 거야. 자, 이탈리안 타워버거의 평점은요? 그래도 타워버거는 양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한 3.5. 저는 4.5입니다! 자, 이제 자 이거는 칠리크랩 통새우버거. 먹었구나. 오빠 진짜 얘가 제일 무거워 햄버거 중에. 와. 와 비주얼 작살이다. 우와. 우선 소고기 패티 들어있고 이거 뭐지? 이게 새우인가? 통새우 패티인가? 어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아우. 진짜 맛있지? 아 이 빵에 이 새우가 들어있네 이 안에. 새우 봐. 맛있다. 아유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 버거는 요리 같은 느낌이 들어. 햄버거로서 이렇게 먹는 느낌이 아니고 접시에 이게 펼쳐져 있는 음식 같은 그런 요리 느낌 난다. 와. 어? 뭐?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유가 있는 거구나. 만 원이 넘어. 와. 아우. 햄버거가 와. 별이 한 4개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가격 듣고 가격을 들으니까 갑자기 3개 정도로 아, 저는 맛으로만 오늘 평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별 4개 반! 자 이제 마지막 크랩버거 레드 크랩 아마 맛은 비슷할 것 같은데 좀 매운 느낌 완전 달란디! 무겁기는 똑같이 무거. 자 소스가 완전 달라잉 어? 어? 나 살짝 먹었는데 나 살짝 먹었는데 새우버거 맛났어 어 이거 겁나 맛있을 것 같아 먼저 드셔보세요 먹고 맛있으면 이마를 탁 쳐주세요 와 진짜? 오 맛있어 얘는 대게여서 통새우가 안 들어있네 되게 서운하네 You what? 아 뭔가 아쉽다 조금 더 자극적인 뭐 하나가 더 들어가도 좋겠다 싶어 No 환불 저는 3개 드리겠습니다 저는 별점 3개 드리겠습니다 여러 버거 프랜차이즈의 버거를 다 먹어봤어요 뭐가 개인적으로 가장 취향 저격이었어? 그래도 가격 앞에 장사 없다 통새우? 통새우 버거가 맛있었어 나는 그 새콤하면서 이 매콤달콤한 그 칠리 소스를 너무 좋아하고 새우를 너무 좋아하고 안에 들어있는 양상추를 또 엄청 좋아하잖아 통새우 크랩버거 그리고 꽁냥이들도 또 신상버거 요새 맛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한 번씩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개인적인 취향의 리뷰 홍윤아 김민기 김민기 홍윤아의 꽁냥 꽁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